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면서 이게 정말 궁금했다 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또 많이들 궁금하신 카테고리가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인데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애용하면서 궁금하셨던 점들을 회원분들이 직접 주신 질문과 함께 조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아마들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시고 또 워낙 많이 애용을 하시는 제품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 섭취를 해도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의약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식품의 유형이에요. 그죠? 기능성이 있는 식품의 유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가 이거를 섭취를 하면서 특별한 사이드 이펙트를 느끼지 않으신다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주의사항에 임산부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인성형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인체 적용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인체에다 실제 섭취를 시켰을 때 기능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꼼꼼하게 실험을 하고 긴 기간 동안 실험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을 해야 개별 인정형이라는 조금 독특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할 때 사실 임산부나 이런 피실험자를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증되지 않은 원료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임산부를 모집해서 저희가 먹여서 이렇게 섭취를 시켜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섭취 주의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드리는 거거든요. 반드시 피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임산부의 건강은 아무래도 임신 기간은 이제 평소에 본인 몸하고도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전문의와 상담을 하신 후에 섭취를 하시면 가장 안전하게 섭취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메가3는 피시오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시오일이라는 게 1차 오메가3. 저희가 1차 오메가3를 드시기 시작하던 시점에는 생선 기름으로 만든 피시오일로 만든 오메가3가 개발이 돼서 시작이 됐어요. 제1세대 같은 경우는 티지폼이라고 해서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폼을 사람이 섭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시면 티지폼이라는 건 자연에 있는 오메가 그대로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오메가가 오메가3만 섭취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뭐 글리세린이나 이런 게 붙어 있다 보니까 함량이 낮은 거죠. 그래서 함량이 낮은데 포화지방산이 높다 보니까 요거를 오메가3만 섭취할 수 있게 포화지방산 함량을 낮추고 딱 정제된 것만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이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이폼 자체는 순도가 굉장히 높은데 분자 내에 이제 이이폼으로 만들면서 글리세롤이 분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먹었을 때 흡수율이 티지폼보다 살짝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순도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같은 섭취량 대비해서 오메가3를 굉장히 다량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격이 또 굉장히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지폼과 이이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이폼에서 또 한 번의 전환 작업을 거치는 거죠. 이이폼을 다시 티지폼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TG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RTG를 만드는 이유는 흡수율도 높이고 순도도 모두 잡으려고 이제 두 번의 가공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애터미 식물성 조류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미세 조류에서 오메가3를 추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으로부터 일단 완전 자유롭고요. 정제나 전환 작업을 거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에서도 순도가 50%가 넘어요. 이미 굳이 이거를 E폼으로 만들거나 RTG폼으로 다시 만들거나 하는 작업 없이 TG 자체를 그대로 둬도 이미 순도가 높은 거죠. 순도가 이미 RTG보다 훨씬 높은 오메가3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G폼이고 그리고 식물성 캡슐에 담겨있는 굉장히 고품질 오메가3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이제 오메가3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피자 루아잔테는 같이 드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제품 모두 루테인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고 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죠. 이제 애터미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루테인을 기반으로 설계된 기본 루테인 제품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 드셔도 되는 기본 루테인 제품이고 루아잔틴 같은 경우에는 루테인에다가 지아잔틴 성분을 모두 보장해서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이라는 개별 인정형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도 개선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금 더 복합적인 기능의 눈 기능성 건강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아잔틴 같은 경우에는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헤마토코코스 추출물까지 같이 처방이 돼 있어서 전반적인 눈 건강이나 눈의 피로감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케어를 하는 고기능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그리고 복합적인 기능성을 위한 지아잔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같이 루테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같이 드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IS 루아잔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눈 건강에 중요한 모든 부분을 복합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루테인과 함께 지아잔틴 성분 자체가 강화된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인 도시형 원료가 아니라 개별 인정형 원료가 들어있고요. 눈의 피로도 개선을 효과를 줄 수 있는 헤마토코코스 추출물도 같이 처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나 비타민 A까지 같이 처방이 되어 있어서 눈의 전반적인 눈 케어를 원하실 때 조금 고기능성 제품으로 애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터미 아이루테인 제품은 동물성 캡슐로 이루어져 있고 IS 루아잔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캡슐로 이루어져 있어서 굳이 두 가지 제품으로 왜 판매를 하는지 아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고객의 니즈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나는 기본적인 기능 저렴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나는 복합적으로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기능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그런 제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요즘 이제 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채식주의자나 이런 부분 고객들까지도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이 제품과 이 제품 너무 다른 제품인데 이거를 현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혼동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파인자임은 다이어트용 제품이라기보다는 소화를 도와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력을 도와주는 제품이고요. 소화를 쉽게 하실 수 있고 속이 더부룩하시거나 소화가 좀 불편하실 때 애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효소 형태의 제품이에요. ABC 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뭐 석세스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굿모닝 애터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뭐 애터미에서 ABC 주스가 어떻다라고 하기보다는 인터넷 한번 ABC 주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진짜 요즘 열풍인 주스입니다. 사과와 비트와 캐롯이 같이 들어가 있는 주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기능성을 보장을 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식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대신 유기농 사과와 비트 당근을 사용해서 그대로 착즙해서 사과랑 비트와 당근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소화나 이런 것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애터미 복합 유산균으로 다시 한번 발효를 해서 전달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파인자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이어트 제품이라기보다는 소화가 힘들 때, 소화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 도움을 받으시는 제품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애터미 애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주제로 Q&A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마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해소되는 시간이 아니셨을까 싶은데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